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홈이라는 농부는 100루블을 주고 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방에서 온 농부에게 바시키르라는 그 마을에 가면은 1000루블만 내면은 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귀가 번쩍 뜨인 바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을 전부 팔아서 당장 그 동네로 찾아갑니다. 과연 그곳에 가보니 그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출발지에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자기 땅이라고 표시만 하면은 그 땅 전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동네 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땅도 가질 수 없고 1000루블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바움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곳곳에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잘못하면 내가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서둘러서 출발지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 도착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니엿니엿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뛰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헉헉거리면서 속도를 높입니다. 드디어 아슬아슬하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바움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꼬꾸러져 죽고 맙니다. 심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뛴 그 바움의 신체를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바움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 구덩이의 크기는 바움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m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수익과 또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그 농부가 더 많은 땅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 우화의 내용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008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은 15배 상승한 반면에 서울시의 땅값은 1176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또 2021년 10월 국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 중 가계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토지의 77.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토요 부유도 최상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보유 토지의 76.1%를 가지고 있고 10%의 법인이 92.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토지를 분배했을 때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토지를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각 지파별로 인구별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스라엘 지파는 그 백성은 그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단 그 레위 지파만은 그 받지 못하고 그 모든 그 지파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그 분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각 지파별, 가정별, 가문별로 경계표를 정하고 그것을 절대 옮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땅에 경계가 있어서 자신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땅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그 안에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정해진 땅의 경계표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경계표에 대한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나누어 받은 그 땅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을 다 가져서 땅이 없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없으면은 소출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만들어주신 명령이 바로 경계표 이동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땅을 마음대로 가지거나 빼앗거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지만 땅만은 마음대로 뺏지 못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보고서 너무나 탐스러워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갖지 못해서 안달에 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간교한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경계표 이동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지킬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땅을 잃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셨고 종되었던 사람이 해방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 왕조는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철저히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모두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15절 이하 재판에 대한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범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그 증언으로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모의한 사람이 그대로 처벌, 자기가 하고자 했던 대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힘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악한, 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도록 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힘 있고 권력이 있다고 법에 처벌을 면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수 있고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눈 감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을지라도 비록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 수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훈 사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소그룹 리더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과 올포원 문닫 콘서트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